야, 까리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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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라고? 되게 좋다? 어떻게 된 거냐? 방패는? 방패는 많이 구리네요. 다른 것보다. 딱히 가져갈 건 없고, 우리나라 화살이 좋네. 활은 다른 나라도 좋고, 화살이 좋네요. 신기하네요. 화살이랑 활을 안 하네. 음식 없으니까 됐습니다. 주막 가서, 쇼헤이, 노예상인, 음유시인. 아니야. 여행자를 찾아야 되는데, 여행자가 이 게임 자체에 거의 없네. 우랑카이 갑니다. 수구리 말 들어줬으니까 이제 잘 짜실 거지? 내 등이 빠르긴 하다. 약간 더 빠르네. 상품 상인. 배추 가져가고요. 포도 가져갑니다. 음식은 조금씩 다양하게 늘려주고, 우라 가자. 구석으로 잘 빼야 되는데, 이거. 얘왜 이렇게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냐? 아, 잠깐만. 좋아. 왜 다들 날 싫어하는 거야? 온천지 나라가. 이유가 뭐야? 근데 왜뭘 했다고?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가 나빠지나? 그럼 그지 같은 시스템이 있단 말이야? 에이, 설마. 그건 아니야. UA, 음유시인, 노예상인, 야. 한석봉. 난징에 있다고? 아, 난징에 갔어? 그럼 한석봉 말고, 아니, 근데, 나그걔 없어? 무사시? 무사시를 못 봤다? 처음에 3만원 갖고 다른 대륙으로 도망갔나? 무사시를 처음 보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봤는데? 한번 쫓아낸 다음에? 내가 실수 죽였나? 그런 기능 없을 텐데? 이거 뭐야? 아, 극혐. 잠깐만. 여기, 아, 양손독이구나. 아니에요. 게임에 그게 있는 줄 알았네. 예열로 갑니다. 너 누구, 아씨. 낭인이었어? 저 애매하다, 능력치. 좋은 활 없나? 그냥 대놓고 좋은 활 없나? 이거 포람이야? 아, 쓰레기고요. 우선 화살은 우리나라가 짱이네. 조선이 짱이고. 문제는 화살이 아닌데. 어쨌든 되겠죠? 진짜 무사시 없는데요? 어떡하죠? 근데 3만원 어디 갔어? 몽골 갔다가 전쟁 나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베이징으로 갑니다, 일단. 일단 석봉이. 일단 석봉이. 내 생각에 무사시랑 한석봉만 데려오면은 끝이거든요? 더 이상 뭐 데려올 애 없거든요. 진짜 안 나간다, 돈 주면은. 돈 받아도 마음에 안 들면 나갈 것 같은데, 끈덕지게 붙어있네? 나갔으면 나갔을 텐데. 너 불쌍하게 생겼어. 아니야. 잘 눌러야겠다. 실수 잘못 눌렀다가 큰일 나겠다. 얘는, 뭐, 무게달인 하나 찍고, 일단 하나 찍고, 활 찍습니다. 그리고, 민첩 올려요. 활한번 더. 좋아. 베이징 가자. 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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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거기자, 아. 아, 중국은 너무 숨겨져 놨어. 이리로 가려고, 저기 끝으로 가야 됩니다. 되게 멀어요.
지금 활전을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 둘 있을 거예요. 일로 가야 돼요. 극혐이죠? 이렇게 풀플레이트 입고 뚜벅뚜벅거리면서. 장비 마음에 드는 것이 다행이다. 사실 우리 조선 장군 장비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 장비를 입은 캐릭터를 많이 본 적이 없어서 괴리감이 있었는데. 잘 됐네요. 두명다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죠? 어, 야, 그걸. 그래. 우리, 너 누구야? 아, 노회상이냐? 아, 극혐이야. 대형박도. 장비도 뭐 좋은 것도 없고. 여기밖에 안 파는 것 같다. 그 철을 쓰는 여기밖에 안 파는 것 같네요? 싸구려 과일이랑 소세지랑 포도 가져갑니다. 아, 좋아, 좋아. 삼지창? 쓰레기구요, 부대기구요. 야, 나 진짜 음식. 야, 종류별 다 있는데? 내가 먹고 싶을 정도인데, 저 정도면? 난징으로 갑니다. 난징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돈 주면 돼요. 귀찮게. 아, 가자! 다 모여! 설득력 10 찍어도 가겠다 그런 거 봤는데, 돈 주고 묶어놓는 건 참신하네. 돈이 좀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하루에 2,000원이면은, 한 달에 14,000원. 아, 일주일에 14,000원. 극혐. 열심히 싸워야 돼. 내가 열심히 잡아야지 보충이 됩니다. 어우. 여기도 잔뜩. 창 끝을 보고, 아, 내 건데. 기병이 잡아줄 거지? 딱. 아, 야. 화살을. 여기. 잡았다. 아. 어디야? 왜 기병 안 쫓아가냐? 기병 왜안 쫓아가는 거야? 지금! 아, 약간. 에이. 약간만 올렸으면 잡는 건데. 두 갑니다. 류이 미쳤는데? 류이가 돌았는데? 뭐 맞는 애가 없어. 나는 허준이랑 잘 맞는다는 줄 알고, 아, 허준이랑 잘 맞으면은 데리고 있을만 하지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랄병이 도전. 아, 일침에도 없구나. 일침에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일침에랑 누구더라? 아, 무사시 왜 없어? 갔니? 갔니? 석봉아, 갔니? 내 잘못했어, 석봉아. 아, 귀찮은 녀석. 장도 85. 85. 아니야, 85안 돼. 85 아니야, 85 아니야. 두꺼운 옷, 상품. 맞네, 상품은. 가자. 지난 가자.
뭐야? 그만 인출해가. ATM 터지겠어. 아주 심심하면 돈 인출해 간단 말이야. 승려 말고 한석봉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친목질이라도. 내한두명 정도면은 내 묶어 놓겠는데 네다섯 명이 계속 돈 가져가니까 돌아버리겠네요. 지바이핸드랑 뭐가 차이, 뭐 플랑그린지 뭔 차이야? 우리 동네로 가자. 다 돌았다 한 바퀴. 평양 한양 순으로 갑니다. 아 그래도 유지비 선에서 정리되네. 그렇게까진 누구 맘대로 내 금전을 감독해 뒤질라고? 그만해. 그만 인출해 가라고. 더럽게 많이 가져가. 설득력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의료신. 여기서 아이템 살건 없고 쓰레기 템만 있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활을 사고 싶은데 아 별로 없어. 여행자야. 일쯤에 무사시 한석봉 사줘. 다르 안에 있다고? 거기까지 기어갔어? 미친놈. 원전. 아, 활좀 좋은 거 주세요. 아. 쓰레기 게임이. 주막 갑니다. 뭐, 부사시 진짜 없어? 부사시랑 일쯤에 사라졌는데요? 그냥 게임에서? 혹시 성에 갇혀있나? 아 근데 내가 성에 거칠 게 없는 게다 동맹을 맺었는데 성에 왜 가잖아. 이 병수도 아닌데 인권 유린이지.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내가 만약 일본 갔는데 전쟁 나면은 개박살나거든요? 갈까? 뭐 일본 퀄리티가 뭔가 장난 아닌데? 교토, 오사카, 에도. 네, 일본 지금도 에도 같은 거 있나요? 예전에 일본 만화에서 그 오사카, 교토 이런 거 들어봤는데 에도는 못 들어봤거든요. 없어졌나요, 전쟁으로? 전쟁 날 일이 있나, 저기 자기네 땅에서? 모르겠네요. 한두 개, 이 정도 장비면은 이렇게 빵빵한 편인데, 전쟁이 안 나네. 정작 중요한 전쟁이 안 나. 아, 한석봉이 어딨니? 그래! 3기국은 좀 아닌데? 일단 가자. 일단 요이 장비도 맞춰야 되고, 일단 가봐. 방패 좀 살까? 아, 요이한테 줄 방패랑, 생패 좀 아까운데? 죽이. 너무 안 좋은 장비라서, 내가 웃길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 됐고 전쟁이나 하자. 지금 내가 바로 이동해서 뭐 이동 못 보거든요. 뭐 하긴 해야 되는데 평양을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평양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 아 수입명수 50명이야. 네이티브 희귀했어 또. 쟤는 100명 200명인데 쟤는 수비병이 100명, 200명 시작이고, 우린 병사가 50명인데, 쟤네는, 우린 수비병은 50이고, 쟤네 공격병은 200. 극혐. 한 명만 들어오면 죽임.
뭐야, 200이야? 야, 붙자. 얘 걔 붙어봐. 내 비빌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이분 비빌 것 같아. 진짜. 다 모여, 다 모여, 다 따라와. 비빌 것 같아, 진짜로. 140이 비빌 것 같아. 왜냐면 명성 20이잖아요. 일본군 더럽게 세긴 한데, 비빌 것 같습니다. 자, 모여봐. 모여봐, 이리 와봐.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야. 아, 더 오세요. 뭐, 거기 서 있어요, 남자들이. 이렇게 해서, 궁병 뒤로 빼고, 보병 앞으로 보내고, 기병만 따라와. 좋아! 아, 저렇게 대기 타고 지금 안 오는 거야? 너무 극혐이다. 아,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거, 어차피, 언덕 없는데 없거든요? 맵 끝이라서 저기? 일로 오는 수밖에 없는데, 일로 돌아오면 그동안 나한테 활 다 맞지. 뒤지게 맞지. 빼면 명성 50 마이너스잖아, 생각해보니까. 아, 괜히 붙었다. 아, 나 또 병신짓을 해버렸어. 따라와. 저기 있단 말이지, 내 생각엔. 그치, 그치, 저기 있단 말이야, 저기. 이런 기병도 여기 대기시키고, 나중에 한꺼번에 달려들게 하고. 그래. 여기 있으면 쏠 수 있지. 그, 이 정도 위치면 쏠 수 있지. 그래, 야. 기병 먼저. 그래, 기병 먼저. 궁병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일단. 좋아. 나 112발이야. 아, 이거 몰라요. 30명 일단 잡고 시작하면은, 그렇게 병종 질에서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잠깐만. 자, 그만 왔다 갔다 거려. 원거리가 없나? 상대가 저기 있네. 없는 척이야. 그래. 아, 장전할 때 쏴야 돼. 그래. 지금. 아, 얘 뭔 놈의. 그래. 정확해. 뭐, 여기까지 왔어? 자, 잠깐. 그럼 대화를 하자고, 우리. 몇 명 잡았어? 15명? 이 정도는 안 돼. 어, 야, 잘 잡는다. 내가 잘 잡아. 잘 잡는데? 괜찮은데? 이 태권브이 붙어있는 애, 위험해. 근데 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 아, 이 슈퍼 사무라이다. 잡고요. 아, 진짜. 아, 내 말. 누가 내 말 건드렸어. 짜증나게. 아, 붙었잖아. 쟤네 버려. 어, 잠깐만, 타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병 가. 궁병 어딨어? 궁병 쏘고, 그래. 세. 방금 뭐였어? 저거, 적이었어? 어우, 잘 싸우는데? 잘 싸우고 있는데? 어우, 야, 잘 싸우는데? 도망가기, 도 그냥 어차피 도망간 애들은 못 싸워. 기병 다 따라오고. 아, 보병 이리 와. 벌써 말 따위로 지금 장난질을 하려 그래. 그래, 말 높여. 보병 일로 보내. 아, 일 따라. 보병 따라와 봐. 보병 따라와. 따라와, 보병 따라와. 뭉쳐. 아, 너무 많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좀 많아. 좀 아니야. 좀 아닌 것 같아. 많아, 좀 아닌 것 같아. 아, 보면 가서 좀 싸워봐. 뒤돌고 나보고 있지 말고, 내 얼굴 보고 있지 말고. 한두 두 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것 같거든요? 많이 잡았어요. 경비 아주 훌륭하게 준비해놨기 때문에. 창을 붙으면 정신 못 차리는데.
4명 위험해. 총병은 위험해. 아 잠깐만 잠깐만 맞으면 나 가. 맞으면 가 맞으면 가 맞으면 가 그래. 맞으면 절대 맞으면 안 돼. 절대 맞으면 안 돼. 절대 절. 아, 야, 그거를 뒤도 노리면 돼. 뒤. 그래 그래. 아, 잘 싸운다. 잘 싸워. 홍길동이야. 교환비 굉장히 훌륭한데 정면에 오는 병사 막아야겠죠? 저거 쟤네가 알아서 막겠지. 저 하나인데 총이야. 총 조심해야 돼. 총이 제일 위험해. 총 쏘는 데 제일 위험해. 총 든 놈들을 조심해야 돼. 아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하세요? 아 잠깐만 뭐 저렇게 막대 먹게 오냐? 아아 나 아직 아니지? 궁병이죠 얘는? 총병만 조심하면 총병만. 뭔데 이렇게? 아 잠깐 그래. 아 비켜.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아 이거 이길 수 있지? 추가 병력 아직 안 나왔거든요 저는. 아 이겼네. 7명이네. 아 이겼네. 얼마나 오래 걸리던 오늘 이 게임을 해놓지 못하긴. 아 한 번도 안 지면 됩니다. 아 너무 얼마나 집중을 했으면 채팅창도 못 봤네요. 아 야 진짜 오늘만큼 마블 하면서 활 많이 쏜 적이 없을 것 같네요. 활 자체를 거의 안 썼는데 시로에서 살라고 쏘네. 진짜 생계형 활쟁이다. 100명 대 50명? 아 이기지. 100명 대 50명 다 모여. 아 생계형 활질 좋아요. 오랜만에 목숨 걸고 쏘네요. 어 뭐야 방금 뭐야 그거 대포야? 뭐야 방금 거. 일단 대충 세워놓고 보병이랑 기병 보내면 되겠네요. 그 걔 진영 짤 필요도 없네. 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풀어버리네. 답이 없다. 저 말한테 피해를 줍니다. 안돼 나 이거 맞아 죽을 것 같아. 냄새가 났어 지금. 이거는 애매한 위치로 가서 달려가. 활쟁이들 아자! 아 이 데미지가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 뒤를 노리는 잠깐만 이리 와봐. 뭐 네 명이야? 다 뒤졌다. 아! 아! 방금 그 피해 뭐였지? 아니 잠깐만 진정 아 잘가. 총소리가 되게 경쾌하네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아 이거 그냥 싸워도 이기지 정도면. 지금도 그냥 싸워도 이기지. 그렇다고 그렇게 나한테 다 달려오라는 얘기 아니었는데. 좋아 이제 어디 아무리 쎄도 이렇게는 안 지지. 이렇게 아 강하네요. 강하군요. 이겼죠? 그냥 이겼죠. 두 배 차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로 탭키 누르면 안 됩니다. 명성 50 날라가요. 야, 진짜 하드코어구나. 최고 난이도는. 복구가 안 되네. 낮은 난이도를 할 때 저장 자동으로 하지 말고 그냥 나가면 편하다 그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었네요. 다른 차원의 게임이었네. 일단은 한 마리 남았죠. 어. 다른 차원의 게임이네 이거는. 그동안 알던 마블이 아닙니다. 아 도망갔어? 이렇게 힘들게 잡았는데? 아 이거 이제 해보니까 내가 영주들 더 잘 잡을 거거든요? 어 뭐..
천수랑 짝짝꿍했네. 아, 이렇게 해서 영주군의 피해 전혀 없이, 지금 순찰대니까 피해 전혀 없이 영주 하나 잡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자면 평양을 뺏기고 춘천을 내주는, 뼈를 내주고 살을 받는, 손해보는 들교환을 했는데, 그래도 점점 풀어나가고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 명성이 올라갔고요. 명성 많이 올라갔는데? 아니, 장점이 내가 이제 330이죠. 지지만 않으면은 얘네들 잡으면서 명성으로, 드디어 영주군을 잡으면서 명성을 올린다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갔으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풀어나가겠죠. 나 왜 이렇게 병석 없지? 아, 뭐 그런 거로 많이 변한 거 없는 것 같지만, 10만원 생겼어요. 일단 10만원 생겼고요. 동료도 하나 늘었고요. 이래저래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의 마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